아, 나왔어요. 어. 간다. 어. 저기가 땅이 되게 울퉁불퉁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멤버들이 잘해줘가지고 너무. 아, 파워가 세연이 형과 다 나오고 있어. 아, 그리고 저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맞아요. 머리 고정한 게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고산지대 가서 바람이 되게 많이 불더라고요. 한일 형의 이마가 굉장히 많이 흔드는 날이었죠. 어, 우성이 섹시했어 방금. 저의 약. 아, 모니터링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든데. 거짓말쟁이.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왜냐하면 또 높다 보니까 공기도 없고. 맞아. 저희가 숨쉬기도 굉장히 맛있고. 대관령을 알피트로 만들어 수놓버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언덕에서 춤을 췄잖아요. 또. 맞아요, 맞아요. 저희 또 핸디캠으로 찍으신다고. 경사가 한 40도. 경사가 여기였는데. 경사가 거의 뭐 75도 정도? 75도면 못 써 있어요. 너무 너무 새로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그런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힘듦이었어요. 상인 형 이마가 굉장히 많이 아 그러네요. 저럼 안 되는데?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힘이 찰떡 같아. 내려가. 포인트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마가 너무 웅큼대가지고 잘렸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아까 깨방자. 너무 자유로워 보인다. 신나 보인다. 이날 안무를 저희가 진짜 기억이 안 날 만큼 많이. 맞아요. 자, 그때 한 100번 조금 안 되게. 맞아요. 아, 30. 이번에는 또 그리고 단체샷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뛰어다니고. 개인샷, 원래 다른 뮤비를 찍을 때는 개인샷 찍으려고 쉬었는데. 맞아요. 정말 단 한 번도 못 쉬고 계속 단체. 계속 단체. 그리고 첫 야외 그 올로케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구나. 네. 야외에서만 거의 야외였죠. 네, 거의 야외에서만 했는데 굉장히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 소연 형이랑 제가 잠깐 토트 했던 건데 뭐 했죠 저희가 그래? 다 잘렸죠. 아, 그거 캠파이어. 그저 너무 신났어 진짜. 그때 소시지가 너무 맛있었어요. 이때 진짜 소시지 구워 먹었거든요.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탁살 돌아가. 아, 맞아요. 춥더라고요. 근데 불 앞은 너무 뜨거웠어. 나도 글 쓰는 게 나네. 글 쓰는가 글씨 이상한데? 저거 딱 보니까 글씨가 딱 너무 신났다. 아, 재미가 없는가 보네. 재미가 없는가. 재미 신났어. 아, 레전더리 영상이 나오죠.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이거 맞나요? 아, 아니요. 안 나오네요. 맛있어. 아, 잘 나올 것 같아. 나꺼. 너무 이뻐. 엄청 저한테 S급 영상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과 이제 지금 나눠가지려고 네. 제가 좀 뺐어요. 딱 들었어요, 감독님한테. 아, 그 사이에 700명. 아, 700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저희 유성이 뮤직비디오 모두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와. 정말 어땠어요, 오늘? 아,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했어요. 맞아요. 야외 뮤직 촬영.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잖아요. 그때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야. 아, 뉴질랜드에서 대관랜드. 첫 번째 리패키지 앨범 유석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드 스포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의 유성 많이 기다려주세요. 유석의 생.